달걀 덜 쓰는 조리법 배우러 찾아간 곳. 어, 사람 왜 이렇게 많죠? 우리 14명이요. 총 12명의 남매로 이루어진 네. 다둥이네 가족입니다.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. 이 저녁 준비를 하는 다둥이 엄마 노정화 부부. 반찬으로 달걀 프라이 간편하죠? 애들도 좋아하고 내년까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란을 많이 먹은 편이에요. 하루 한 판은 먹었다는데요. 지금 계란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못 사다 먹고 지금 10개씩 사다 먹고 있어요. 오른 달걀값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한 달걀 프라이. 밥상에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쟁탈전이겠네요. 네. 엄마 계란 줘. 엄마 나 계란 줘. 계란 없어. 계란이 떨어졌는데. 자, 그래서 소개합니다. 달걀 덜 쓰는 조리법. 엄마 맛있게 해줄게.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함박 스테이크. 과연 달걀 없이 가능할까요? 하나만 있으면 밥 묻혀져요. 달걀 없이 함박 스테이크 만드는 법. 소고기, 돼지고기, 양파 등 재료를 모두 섞어준 후 갈은 연근을 넣어줍니다. 연근에도 끈끈한 점성을 나타내는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반죽의 모양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. 뭉친 재료 흩어지지 않게 꼭 잡아준다는 연근 넣은 함박 스테이크. 엄마 손길 도와주는 착한 아이들. 예쁘게 빚어 노릇노릇 구워준 뒤 소스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. 고기 주세요. 엄마 만들어줄게요. 이거 두부만 있으면 돼요. 쿠키를 두부로 만든다? 먼저 두부의 물기를 제거하고 으깨줍니다. 여기에 오트밀과 건베리, 설탕을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. 달걀 한 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. 특히 두부는 또 자체 밀도도 높기 때문에 쿠키를 만들 때 적합합니다. 달걀 없이 쿠키 만드는 법 쉽죠? 얼마 남지 않은 명절, 계란물 묻혀 부쳐야 하는 저는 우유와 밀가루만 있으면 해결됩니다. 우유와 함께 반죽을 하게 되면 음성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을 부치게 되면 바삭하고 또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치솟는 달걀값 때문에 고민 많은 주부님들, 달걀 덜 쓰는 조리법으로 달걀 걱정 해결!